기도연을 벌어 김홍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시편 23편 5절 상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오늘은 시편 23편 5절 상반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내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베푸소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형종이 원수의 목전에서 형종에게 상을 베푸소서.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형종이 원수의 목전에서 형종에게 상을 베푸소서.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형종이 원수의 목전에서 형종에게 상을 베푸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형종이 원수의 목전에서 형종이에게 상을 베푸소서.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이 되면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고산지대에 있는 초장으로 갑니다. 이 고산지대에 펼쳐진 목장은 양을 위해 잘 차려진 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상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테이블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고원 플래티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목자들은 여름 목장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른 봄 햇볕에 눈이 다 녹기 전부터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 여름 방목장을 미리 답사합니다. 양들이 싱싱한 풀을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초장을 미리 찾기 위한 것입니다. 양들을 몰고 출발하기 전에도 몇 차례 더 방문하지요. 양들이 먹을 풀이 잘 자라도록 미리 정해둔 초장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노련한 목자일수록 양들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독초를 미리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동자 다윗은 나름 유대 광야와 초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나는 우물도 잘 알고 있었고 먹을거리가 있는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과 음식을 얻기 위해 그곳에 갈수 없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간다면 그들의 덫에 걸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알지도 못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더러운 물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도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하니 기력은 빠지고 정신도 쇠해졌습니다. 두려움과 굶주림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깨끗하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손수 차려주신 따스한 광야표 상이었습니다. 광야 식당에 차려진 만난 만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고단할 때 어떤 음식을 찾습니까?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힘든 마음을 재빨리 달래줄 자극적인 음식을 찾지는 않나요? 몸에는 좋지 않지만 뼛속 깊이 파고드는 얼큰하고 시원한 음식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힘들고 고단할수록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허기를 달래기 위해 자극적인 음식을 재빨리 먹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차려주신 믿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COVID-19 팬데믹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분투하는 이에게 상으로 주시는 상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형종이 원수의 목전에서 형종에게 상을 베푸소서. 자, 오늘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먹고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